이번에는 드디어 엘리미네이터인데 경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. 이 경량 페달이 언제부터 인기를 좀 얻기 시작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이 버스킹. 그러니까 이동할 때 너무 이제 막 무거운 거야. 뭐 가방도 들어야 되고 막 뭐도 해야 되고 약간 무겁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이게 접어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고 그냥 바로 그냥 움직일 수 있도록.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경량형 이런 이제 모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펄에서 이 엘리미네이터 레드라인 플레이트가 없는 모델을 만든다 그랬을 때 펄이 제정신인가? 레드라인은 모든 이 드러머들이 사랑하고 그 누구나 애용을 하는 모델인데 이 플레이트를 왜 없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까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경량형은 보통 우리 인식이 막 쓰는 거 아니면 뭐 이제 가격이 좀 낮은 거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걸 준비했을 것 같아요, 펄에서도. 이 모델은 아까 P530 모델하고 다르게 스탬플러가 찍혀 있어요. 우리 저가용 아니야. P530하고는 아예 다른 모델이다. P530은 테이핑으로 마무리를 해서 박스를 깠을 때 새로운 반전을 보여주었지만은 이거는 박스로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. 벌써부터 느껴집니다. 아, 그리고 아 이게 모델 넘버가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엘리미 이제 페달이잖아요. 근데 여기에 슬러시 이제 F가 네. 붙는 이 네. 모델입니다. 저희가 이거를 리뷰했다고 해서 아 나는 P2050C를 사야겠다 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엘리미네이터 페달이 출고가 됩니다. 이거는 슬러시 F입니다. 그럼 까보겠습니다. 이야, 펄 드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종이로 포장이 돼 있어요. 속지가. 오. 네. 이야. 아,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. 일단은 구성품부터 과장님 한 번만 소개를 해주세요. 자, 일단은 페달 본체 들어있고요. 여기 보이시면 흰색, 레드, 블루 이렇게 캠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키와 육각 렌치가 들어있습니다. 잠깐 말씀드리면 이 페달에 보면 뭐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윗부분 이런데 다 이렇게 육각으로 이렇게 조이고 풀었다 이제 쓰는 거예요. 이게 왜 들어있지?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용도로 이제 쓰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비터 그 엘리미 고급 비터가 들어있습니다. 기존 이 엘리미네이터 페달하고 이제 뭐가 달라져 있는지 설명을 하나씩 이제 드릴게요.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뭐 이런 페달 보드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. 여기 캠 부분도 똑같고 딱 눈으로 보기에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바닥 이 플레이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. 기존의 이 엘리미네이터 레드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튼튼한 바닥을 보였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바닥은 없습니다. 단 얘가 빠지진 않아요. 바닥이 없이 우리는 가볍고 튼튼한 페달을 만들 수 있다. 이런 뭔가 자신감이죠? 네, 맞습니다. 이제 페달을 세팅하다 보니까 저는 가장 눈에 띈 게 여기 옆에 부분이에요. 아, 이게 특이하네요. 네.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거를 이제 나사를 풀잖아요. 네네. 풀었어요.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. 반대로 이거를 내가 세팅을 할 때 이렇게 올리고 얘를 조이게 되면 페달이 고정이 됩니다. 오. 근데 얘가 풀리느냐 그게 아니에요. 여기에 톱니가 있어요. 톱니가 있어서 이 풀리지가 않아요. 급하게 세팅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건 완전 신 개념이에요. 저는 살다 드럼 페달에 이런 이게 붙어 있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. 혹시 다른 브랜드에도 있어요, 이거? 뭐 이런 구성으로 약간 시스템적인 거는 있긴 있어도 이쪽에 네. 있는 거는 저는 이 정도 가격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그 버스킹이나 아니면 이런 재즈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세팅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. 빨리 공연하고 빨리 끝내고 그럴 때는 이거는 정말 편해요. 아,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이걸 풀은다고 했잖아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네요. 네. 내려가고 나서 이걸 이동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접을 수 있네요. 네. 요거까지 아예 빼가지고 이거는 고정입니다. 보통 이렇게 생긴 유니트는 이렇게 흔들려요. 이게 유격 때문에. 맞아요. 그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고. 드럼을 칠 때 막 요게 막 빠지기도 하고 가끔 네. 저가형은.
맞아요. 근데 이런 거는 이거 이동할 때 비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이제 가방에 넣어야 되거든요. 일단 무거워요. 진짜 무겁네. 근데 요거는 네, 되게 빠르게 그냥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가방 같은 데 그냥 바로 이렇게 네. 들고 다니면 되게 좋아요. 이거는 그냥 백팩에 넣고 다녀도 네. 될 만한 사이즈예요. 아니 이거는 진짜 와 미쳤다. 네, 획기적이에요. 사실 그 앞서서 그 P530 모델을 이제 보고서 펄이 사고를 쳤다라고 했지만은 이건 하드웨어계의 최고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다. 경량형의 거의 최고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경량형의 단점 아닌 단점이 불안정성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불안정성들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. 아니 가격이 좀 궁금하네요. 이거 그렇게 엄청 쌀 것 같진 않은데?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저가형 페달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싸진 않아요. 엘리미네이터 레드라인 기존 모델 같은 경우 이거 단종 아니에요. 계속 가는 모델이에요. 네네. 이거는 28만 원이에요. 이거는 23만 원. 아, 딱 5만 원 차이. 예. 네네. 왜 5만 원이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요 페달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 안 들어있단 말이죠. 아, 그러면 가방하고 이 뭔가 이 발판 플레이트 값이구나. 야, 그럼 이거 사실 더 차이 나게 되는 거 아닌가? 이거 한 20만 원 정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비싼 게 아니에요. 얘 때문에. 원래는 이제 드럼을 치다가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막 급하게 막 드럼키 막 찾아야 되고 나 연주하고 있는데 드럼키가 어디 있어? 엔지니어한테 저 드럼키 주세요. 막 손가락질하고 막 아무 뭐 못 봐요.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. 이렇게 나온 거는 솔직히 가방이 필요 없죠. 개인 그런 이제 가방이나 포켓 같은 데 이제 넣으라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나온 거고. 근데 펄은 솔직히 저는 가방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. 튼튼하잖아. 펄 페달은 이게 안 부러져요. 부러뜨리겠다고 작정하면 분명히 부러지지만 그래서 특별히 뭐 가방이 필요 없다. 그냥 하드웨어 가방에 그냥 꾸겨서 같이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.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. 이거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나 엘리미 사고 싶은데 이동이 좀 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요거 이제 경량형 요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뭐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제품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좀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. 지금까지 성기원 과장 박종구 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